경찰은 분명 고소 접수 당일부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도 영상 증거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.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CCTV를 봤을 때는 부친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지금 확인을 안 되거든요. 네. 오히려 부친이 흥분을 해서 배달통을 발로 차고 오히려 그 부친을 아들이 말리고 있거든요. 네.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. 그건 뭐 담당 수사, 담당 형사와 한번 인터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. 박영훈 이 피의자가 누군지 다 아는데 박영훈 사건을 아무한테나 네가 신문 줘서 받아라 하지도 않고요. 과장 팀장들이 박영훈이 출석 딱 하면은 오늘 저거는 누구누구 관련된 뭐 어떤 사건이니까 네가 조사해 이렇게 지정해줘요. 또 다른 데가 아니라 용산경찰서잖아요. 관할? 네, 관할경찰서고.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창준 경위를 만났습니다. MBC PD 수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문 PD라고 하는데요. 박영훈 그 코리아나 호텔 회장 그 아드님이랑 저기 주거침입 사건 있잖아요. 네.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. 아, 그걸 이제 와서 뭘 얘기를 해요? 그때 저기 그 경위님께서 수사하셨죠? 네, 맞아요. 그때 그 CCTV도 다 확인하셨어요? CCTV도 확인했죠.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자기가 아들이 더 행패를 부릴까봐 네. 또 녹음하지 마세요.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전 제가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. 나중에 그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? 찍지 마세요. 예? 저 찍으시지 마시라고요. 경인님, 이 CCTV 보시면 제가 가져왔어요. 보시면 이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없어요. 예? 경인님, CCTV 한번 보시죠, 같이.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죠. 나가시라고요. 아, 우리 K를 혹시 왜 안 했어요? 나가시라고요. 아니 혹시 그러면 외압 있었냐고 지금 나가시라고요. 왜 어제? 네. 청탁 있었어요. 부결된 사건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 아니 경위님 지금 수사 아니 거잖아요. 나가시라고요. 수사하신 거잖아요. 당시 수사 보고를 받았던 과장 박정근 경장을 찾아갔습니다. 기억이 없는 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네. 하루 수십 개씩 결제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.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. 경찰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. 박용훈이 아들을 말렸다는 처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.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같은 생각일까요? 검사님,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지요? 검사님 지금 회의들을 가셔가지고요. 통화하기 좀 곤란하신데. 그럼 예. 저희가 언제쯤 다시 전화드리면 혹시? 그거 제가 뭐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.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. 전화 끊겠습니다. 고현욱 검사는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. CCTV를 분명히 봤고 이를 근거로 박용훈 사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박용훈 사장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. CCTV 상에는 오히려 아드님이 사장님을 말리시던데요. 조금 그런 선생님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이죠.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뒷목여요 그거를. 내가 누굴 말리고 우리 애가 나를 왜 말려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, 해야지.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비참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 선택. 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?